드디어 우리 동네 수영반이 아 침묵을 깨고 수직 신춘결 상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뭐 맹실상부 우리 동네 그렇죠. 우리 동네 수익만이라고 쓰고 우리 동네 유리만으로 읽는다. 예. 지금 딱 유리 나오자마자 승계분들 유리. 네, 아, 승계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 구역에 인어공주는 별을 날다. 이 구역에 인어공주는 별을 날다. 날다. 아니 아니요. 이거 이거 어때? 감독님. 망공기가 있거든요. 그럼 뒤에 저 뭐야 또? 예체능배 제1회 세계 세계였어요? 우리 동네 예체능배 1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지금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2015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러시아에서 열리는데요. 예체능에서는 예체능배 제1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나름대로 개최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동네 예체능배 제1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수단 입장. 캐나다 줄리엔 감. 아, 재밌었네. 아, 재밌었네. 형님! 진주광! 형님! 와. 프랑스 파비앙 코르비노, 로빈 데이아나. 아, 로빈 씨 엄청 잘하잖아. 와, 이거 어떡해. 파비앙! 아. 일본 오타니 류헤이. 아, 일본 또 수영 강국인데. 중국 왕 잭슨. 잭슨. 야, 너 수영할 줄 알아? 벨기에 줄리안 퀸타르트. 자, 이게 영광입니다. 호주 샘 해밍턴. 야, 근데 호주는 샘밖에 없어? 왜 맨날 호주는 샘이야? 아니, 나 왜? 아, 지쳤어 벌써. 아, 지쳤어요. 어우, 런디 MC 나오네요. 아, 예. 야, 안녕하세요. 너 그 새 살쪘다. 우리 예나팀을 대표해서 누가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그 중간에 김갑수 선배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그 중간에 김갑수 선배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아, 김갑수 선배님 아십니까? 아, 오타니 류헤이. 아, 이거 김갑수 선배님인데 이거 명랑. 아, 명랑 진짜 잘 봤어요. 1700만. 정말 이렇게 막 명랑하게 이렇게. 네. 오타니 씨 오늘 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처음 뵈요. 예, 인사를 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일단 뭐 대표로 네. 강의 인사 좀 드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모인 수영 사랑하는 연합 수영팀입니다. 자, 우리 동네 예체능 아니 우리 동네 예체능 잡으러 왔어. 마지막 스파트! 세계 파워! 저는 오히려 솔직히 여기 육지 써 있는 게 보다 여기 물속 안에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명실상부 예체능배 제1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아닙니까?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벨기에, 호주, 뭐 호주 또 뉴질랜드도 있잖아. 무슨 말이야? 다른 나라 형님이야 지금. 다른 나라 형님이. 제가 호주인데. 형 뭐 호주. 아니 솔직히 들은 얘기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좀 국적 바꿀 수도 있어요. 국적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좋은 결과 나오면 호주 선수로 나오는 거고 안 좋은 결과 나오면 뉴질랜드 선수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도 뉴질랜드 사람이었고 제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국기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 밑에 별만 치우고 이 나머지 별 그냥 빨간색으로 CG 처리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잡을 테니까 예, 네, 제가 걸치로 나오면 뉴질랜드로 바꿔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첫해 오디션 할 때 호주의 명예를 걸고 호주의 이름으로 이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꼴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있었어요. 예, 조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호주 행사 참석도 못 하고요. 솔직히 나름 망신이었어요. 주변 호주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예. 시합하기 전에 또 호주하고 프랑스하고 그때 데뷔. 아, 로빈. 저는 프랑스 수영 선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축구는 잘하지만 수영은 뭐 그다지 뭐 그냥. 아니 진짜 우리 방송 프랑스인들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쌤이 갑자기 이제 프랑스로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또 도발을 해가지고. 설의 마을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저 어제 거기 갔다 왔어요. 네. 어제 설의 마을 갔다 왔는데 전 거기 그 입국도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막아놨어요. 소래 마을 들어오지 말라고. 생출 금지야 지금 소래 마을에서. 이제 프랑스도 못 가고 네. 호주 행사도 못 가고. 소래 마을도 못 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뭐 사실상 우리 줄리엔 강은 우리 또 동네 예체능에서도 정말 멋진 땀을 흘려주고 농구도 말하고도 없고 태권도도 너무 잘했고. 진짜 사나이에서 수영 그러니까. 수영 장난 아니었잖아요. 진짜 사나이 아니요. 저 솔직히 수영하는 거 뭐 기술로 많이 배운 거 아니라 그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캐니언에서 뭐 암벽 점핑할 때 바다에서 뭐? 수영 많이 했어요. 했고. 캐니언. 아, 약간 오해했네요. 욕하면 안 돼요, 여기서. 캐니언. 야, 잠깐만. 유리가 빡 터지면 안 되지. 유리가 정신을 못 차려, 지금. 아, 그냥 캐니언. 캐니언. 빨리. 아, 조심해야겠어. 잠깐만. 나는 이런 거 얘기할 때 나는 샌드 해밍턴의 애초 불화로 믿는다. 남들 빡 터지면은. 초조해. 어, 너무 초조하게 생각해. 캐니언이 그럼 뭐야? 그 협곡 같은 데를 말하는 거야? 약간 폭 보이는 강이에요. 협곡이라 생각 안 돼요. 이렇게 어떤 그 사이에. 뭐 암벽 점핑 할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식으로 이를테면 뭐 속도를 내고 수영을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지역적으로 그런 데서 어릴 때부터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랑 많이 이렇게 연습해보고 근데 기술로 아니라 난 좀 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별명이 상어예요. 왜냐면 나 수영할 때 그 물 엄청 많이 뛴다. 네. 이렇게 해야 돼. 파워풀하니까. 상어라는 닉네임에 그만큼 역법을 하면서 이 웨이크가 막 일어나니까 일단 보기에 시원시원하다는 거. 여러분들의 사이트 스트레스를 우리 줄리엔과 캐나다 상어의 영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프랑스에서 온 신사입니다. 파비앙, 예. 파리진. 태권도에서. 예. 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네. 나랑 했잖아. 왜 그런 흑과. 줄리엔이랑 같이 상대했었죠. 네. 아, 진짜. 아, 사망하실 뻔 했는데. 아. 가자! 예. 서로 괜찮습니까? 네. 좀 아픈 광고예요. 네. 아, 왜요? 아, 제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 다리 다쳐가지고 그게 뛰지 못했어요. 거의 기본 스텝 발차기도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방송 나오고 나서 태권도 전문가들이 제 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호동이 형, 얘가 보여줄 때마다 항상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항상 그래요. 나 그래도 마찬가지 보여줘 그러면 2주 전에 내가 잠깐 잠을 못 자서 막 별의별 병이 다 있어요. 사실 어제 좀 연습하다가 조금 다쳐가지고 아, 미리 아니 조금 다쳐가지고 아, 미리 아니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미리 아 시청자 여러분 로빈입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동네 수영반 이제 오디션에서 출발했습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성훈이 1위, 현우가 2위. 로빈과 강재섭 순입니다. 사실상 좀 속상했다고요? 좀 너무 아쉬웠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 사실 저도 어깨 아파가지고 우리 다 아파요. 자, 그래서 로빈. 네. 그때 그 부분이 억울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성훈 씨하고 재대결하면 이길 자신 있어요? 네, 그때부터 저는 고치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코치랑 이렇게 연습하다가 오늘은 좀 열심히 해서 뭔가 복수할 수도 있어요. 와. 저희가 어제 죽도록 연습했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안해. 어깨 아프잖아. 하지만 어깨가 조금 아파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프랑스 재밌네. 어제 프랑스 어깨 아파가지고 보일러 키고 잤어요. 아, 또, 예. 보일러 딸딱이 해서 아, 거꾸로 타고 네. 한다는. 제가 알려줬어.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 네, 로빈 환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따니 로이 씨는 한국에 오신 지, 활동하신 지 꽤 되신다고. 네, 거의 9년, 10년 됐습니다. 오, 10년 정도 이제. 있잖아요, 예. 그거. 네, 그... 커피 앤 도넛. 아, 예전이에요. 아, 맞아, 맞아. 커피 도넛. 아니, 뭐 운동을 잘하세요? 운동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배구가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배구 선수를 했었어요. 대학교 때까지? 네. 네. 그러면 배구를 하시다가 왜 가두신 거예요?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아, 부상이라는 것보다 좀 신체 조건이 아무래도 키가 좀 작아서 동호회 좀 배구 할 수 있는 좀 못하면 되게 답답하니까 그래서 팀 들어가서 지금까지 10년 한국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저 이거 배구 스파이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현우 니가 한번 받아줘 봐. 어떻게? 현우 니가 받아. 받아줘 봐. 어? 자, 차렷! 경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예요. 오네가이 시마스. 근데 너무 세게. 어떻게 네? 세게. 세게. 예. 해가지고 예. 제일 세게. 제일 세게. 하자. 안 아파. 하겠습니다. 예.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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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어떻게 해요, 근데? 아, 날 것 같아. 어, 나도 놀랬어. 야, 이 정도인 줄 몰랐네. 아, 소리 좀. 와. 어. 아, 진짜. 방문으로 지금 보이네. 깜짝 놀란 거 스트레스를. 예. 아, 반성. 아, 뭐예요? 심장이 막. 아니, 파워가 엄청난데요. 환영합니다. 어타니 료해. 근데 중요한 건 배구는 잘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수영은 어느 정도예요? 아, 근데 일본도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돼요, 수영을. 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3번 정도. 수영에 대한 어떤 닉네임 있어요, 별명? 일본이다 보니까 장호. 근데 장호는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장호도 뭐 고급 음식이고 뭐 아주 힘있게 이게 아니지만 뭔가 탄력 있게 뭐 아시죠? 아니 작은데 민물 작업입니까 아니면 뭐 바다 작업 북 작업입니까 뭡니까? 분장어. 바다 작업. 붕장어 크다. 붕장어 커. 못 잡아. 얼마나 힘센데? 얼마나 해서 못 잡아. 자, 그리고 잭스. 안녕. 자기 자랑 멋지게 하고 운동 잘하는 거 자랑 좀 해보세요. 자랑해야 돼요? 예. 그럼 칼 있어요? 이걸로 펜싱 주니어 국가대표 출신인데 시청자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저 주니어 국가대표 아니에요. 그냥 국가대표였어요. 막내였어요. 저도 메달리스트예요. 무슨 대? 저 아시아 10대 1등이에요. 오! 계속 그거 하지 그랬냐 그러면. 그래서 엄청 멋있는 가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펜싱 선수 이렇게 유망주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시고 가수? 저 음악 좋아해서 이렇게 멋진 가수 되려고 한국 왔는데 네. 네. 지금 멋지게 인기 받고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버린 노래 한번 따라가세요. 버린 노래 그러면. 내가 버린이 내가 가수다. 아, 저... 내가 잭슨이다. 버린 제일 잘하는 노래. 저 랩해요. 랩 오케이. 아니요. 저 랩해요. 랩 오케이. 그러면 뭐 프리스타일 랩 가능해요? 어, 안 돼요. 뭐 잘한다면서요. 수영 잘해요, 잭슨? 수영 좀 하죠. 어느 정도요?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네.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집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에이, 뻥치네. 우와. 목욕탕. 아니, 진짜? 다 집에 수영장 있잖아요. 없으세요? 와. 와. 네. 와. 네. 저 있어요. 네. 아니, 아버지 거예요. 저 제 거 아니에요. 풀자, 풀자. 네. 열 살 때 그냥 차고 수영해라. 그럼 배웠어요. 살기 위해서. 아. 뭐 그거보다는 아무튼 집에 풀장이 있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만은.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줄리아. 너무 아쉬움이 남는 게 얼마 전에 또 사이클을 같이 해가지고 아직도 우리 동네 예체는 생각이 많이 나죠? 사실은 션 형이 왜 계속 하게 되는지 전 잘 이해 안 갔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듣기로는 션 형이 진짜 제일 못하는 게 수영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사이클 나올 때는 이해하죠. 당연히 형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약간 저번에 KOT에서 아쉽게 2등 했잖아요. 베이는 형만 없으면 제가 1등이에요, 제가. 저번에 KOT에서 아쉽게 2등 했잖아요. 내가 형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오로지 이 수영밖에 없어요. 왜냐면 형이 철 인간이잖아요. 철이 물에서 안 뜨거든요. 바닥에 쭉 가요. 그렇죠. 나는 오늘은 벨기에 생선으로서 내가 형 잡겠습니다. 줄리아, 줄리아. 이미 너가 이겼어. 킹 오브 마운틴 아니고 킹 오브 씨의 대결을 두고 한번 펼쳐 보자입니다. 어디를 받아들입니까? 일단 박수 보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줄리아, 벤지움. 여태까지 이거 차고 했거든. 이거 벗고 오늘 할게. 왓츠 아웃! 아, 아이언맨의 생선, 생선 대 아이언맨의 잠시 대표질지 자존심 대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 일단 오늘 대결은 우리 동네 수영만 대 글로벌 연합팀 대 우리 동네 수영만의 제1회 세계 수영선수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습했던 공간은 25m였고요. 오늘 이곳은 50m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연습장보다 훨씬 더 일단 스타트대가 높습니다. 줄리엣 강의 일단 수영에 대한 테크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아, 네, 와. 충분히 보여줬어. 자명 없이 바로 전혀 무리 없이 잘 통과 됐고요. 이제 자유형이 있어 이제 평형.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보여도 빠른 편이다. 아, 잘한다. 네, 체격이 피지컬 좋으니까. 네. 근육이 좋으니까 물을 잡아 당기는데. 네. 아, 잘한다. 아, 체격이 피지컬 좋으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물을 잡아 당기는데요. 서주시고요. 이제 일단
그러면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바로 가볼까요? 네, 우리 이제 배구 선수 출신의 일본 공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배구단에 왔을 때는 에이스고 화려가 잘. 수기 형 먹혔어요. 좁고 좁은 점으로 들어간 수기 형 먹혔어요. 수영복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와우 완전 스포츠 기방 야, 축구 대표 캐스터 잭스 잠깐만 기대 일단 기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여러분 한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와 여러분, 단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와. 예능인! 처음부터 너무 내가 잘하는 거 보여주면 열심히 못할까봐
미니 이벤트 줄리안의 샷! 우리가 사이클을 탔을 때 세거 선수의 킹 오브 마운틴의 주인공에게는 땡땡이 죄질 줄지 않습니까? 이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땡땡이 소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본격 대결을 앞두고 사나이들의 자존심이 걸린 빅매치 자유형 50m 경기입니다. 1레인 사이클 레이스에서 수영 병아리로 구겨진 자존심은 내가 지킨다. 션! 2레인 더 이상 2인자는 없다. 벨기에 수영의 자존심 줄리안. 자렷! 자렷! 자, 출발했습니다. 두 선수가 거의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자, 초반엔 줄리안 선수가 조금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얘기합시다. 자, 현 선수의 팔로림은 굉장히 여유롭고요. 아무래도 철인상전 같은 긴 경기를 많이 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런 긴 거리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줄리엔 선수는 결승점을 약 5m 정도 앞두고 있고요. 현 선수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승부는 거의 결정이 됐고요. 줄리엔이 아주 여유 있게 결승선을 통과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약 올리겠다는 거죠. 아, 션 선수 이것도 모른 채 지금 굉장히 굴욕적으로 지금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줄리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션 선수가 곧이어 들어왔습니다. 잠시 내랑 기록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션 선수가 곧이어 들어왔습니다. 자, 션 선수 이제 어떡하죠?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 줄리안 선수가 42초 28의 기록, 션이 57초 78의 기록입니다. 션도 또 축하해 그런다 보고 봤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지 마. 결승에서 수영을 잘하네요. 사이클은 못해도. 이번에는 내줬지만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일단 첫 경기에서는 승기를 양보했지만 우리 동네 수영발이 끝나기 전까지는 준비하는 잡겠다. 네. 멋져요. 끝낼게요. 한 번 잡아보시겠어요? 정정식 있습니다. 오, 이쁘다. 오! 약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자유롭고 깨끗하네. 수영장 끝나기 전에 내가 다시 가져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잘 쓰고 있을게요. 시원해.
자, 그러면 15분간 각 팀 좀 휴식을 가지고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예. 난 칠 줄은 몰랐다, 솔직하게. 그러게. 당연히 일치해야 돼. 숨어 더 일려야 돼, 지금. 그리고 숨이 열리, 안 열리니까. 거의 20m 나가나 보러? 와. 하나
아, 갑자기 누가 잡는 안 돼. 다리 다 새끼야! 아, 갑자기 누가 우리는 다리가 땅이 됐지 않았어요. 중간에 일어났죠? 중간에 일어났어요. 중간에 안 일어났어요. 그건 말 안 했어요. 한빛이 얘기했어요. 한빛이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진짜? 하기 전에 말 안 했었어요. 하기 전에 수영만 하기로 했잖아요. 수영만 얘기했어요. 그냥 이거만 잡아야 돼요. 아니, 저는 다리 땅이 아니었어. 이거는 잡아. 그거 우리 모르는데? 중간에 일어나는 건 안 돼요. 너 일어났어? 네. 너 일어났어? 네. 너 일어났어? 네. 키가 너무 커서. 아니 키가 커서 어쩔 수 없어요. 나 그렇다 하더라도 안 돼요. 근데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는데? 할 때 못 알아듣는 척 좀 하지 마. 분명할 때 못 알아듣는 척 좀 하지 마. 컴퓨터에서 후회했는데도. 눈이 보이던가? 제발 해야 되는 찬스. 준비해. 와 진짜 대단했어. 재밌다. 와 성우는 우리 팀의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유리반에 응원을 받았잖아요. 가자. 성우이가 집에는 유리 책임이야. 아니 진짜 우리가 왜요? 아니 저희도 솔직히 너무 불공평하잖아. 아니 저기 왜 그때 김강수 선배님이 예쁘잖아요. 누구요? 김강수 선배님이 예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김강수 선배님 그냥 김강수 파이팅 한번 해줘요. 김강수 선수 묘해 묘해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김현강! 네! 보여줘! 끝? 끝입니까? 뭘? 끝? 끝입니까? 뭐요? 해! 최대한 여성스럽게 좀 해주세요! 여성스럽게! 제가 수염 있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CG 진행해드릴 테니까 머리 길게 해드릴게요! 로에이! 시작! 준혜 오빠! 파이팅! 아, 우리 준혜 오빠! 파이팅! 아, 우리 멤버! 아, 내리! 정 드시고! 원!
뛰면서 볼 뛰면서 하나 액션! 야! 야! 아이 무서워. 자 이렇게 해서 멋진 대결 홍보의 대결이지만 줄리엣과 승리! 승리가 아니지? 어, 기계지 기계. 오, 너 뒤에 뭐 단수라고 하네. 사람이 아니야, 사람. 자, 다음 경기! 우리 팀의 지니어스! 최경도 세페맥자! 저희 어머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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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지 오지! 오이 오이 오이! 쌤은 이번에 호주 맹해를 걸고 갑니까? 전 이번에 뉴질랜드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나라 뉴질랜드 맹해를 걸고. 아버지의 피. 하나, 둘, 화이팅! 셋! 화이팅! 예! 나 장담 못해. 아니 선수인데 이 사람아. 아니 이거는 자, 영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체중 차이가 나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호주의 수행의 명예를 걸고요. 예? 호주. 이번에 국적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명예만 걸고. 네? 그냥 이름만 태워도 하겠습니다. 이태원. 이태원동. 이태원동 보여주겠습니다. 이태원동. 살고 있는데 이태원동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유코치님은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의 명예를 걸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럽니까? 네.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계셨고요. 예? 한국 신기록 선수입니다, 신기록. 아, 진짜요? 자, 떡을 내시고요. 준비. 유리씨, 우리 유코치님에게 마음을 담아서 화이팅 부탁드릴게요. 유코치님 화이팅! 야. 이렇게 할 거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삼겹살 지금 대단합니다. 저쪽은 삼겹살인데 유리인데 삼겹살.
우리 전략이었어요. 이거 직진하는 거죠. 우리 작전이에요. 봐봐.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줄리안 선수의 맞대결인데 두 선수의 기록이 정말 박빙입니다. 네, 민혁 선수의 최고 기록이 42초고요. 네. 근데 이제 줄리안 선수도 본인이 제시한 최고 기록은 42초거든요. 그렇죠. 아, 두 선수의 최고 기록이 42초라고 하면 똑같은 기록일 때 좀 중요시 여겨지는 네.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타트하고 터치 싸움이겠죠. 첫 번째 경기 자유형 50m입니다. 1레인 우리 동네 수영반 민혁.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고 고! 민혁 아 민혁 2레인 글로벌 연합팀 줄리안 민혁 선수가 첫 번째는 느린 듯하지만 그렇지만 두 선수의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 왜냐면 수경이 벗겨지면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치게 되거든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박빙 싸움이고요. 줄리안 선수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자, 이제 약 5m 정도 남아있고요. 줄리안과 강민혁, 누가 승자가 되냐 하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약 5m 정도 남아있고요. 줄리안과 강민혁, 첫 번째 결말 누가 승자가 되냐 하면 중요합니다. 남아있고요. 줄리안과 강민혁 첫 번째 결말 누가 승자가 되냐 하면 중요합니다. 자, 줄리안 강민혁, 줄리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스타트 부분에서 줄리안이 확실히 뒤지기는 했었는데 이제 수경이 벗겨져서 이제 눈에 뵈는 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터치 싸움에서 이긴 거, 그게 이제 승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 줄리안 선수가 43초 83의 기록, 그리고 강민혁 선수가 44초 57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비축한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힘이 없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 진짜. 야 진짜 이렇게 시작했어. 뜻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아 멍청해. 대형 제 2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요리. 자, 그렇다면 이제 연합팀의 배영의 에이스는 누굽니까? 아름다운 파비앙! 여러분 함성을 준비해 주시고요. 견대! 박수 하시고요. 예요. 가고! 너무 예뻐! 어떻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아, 저는 사실은 소녀시대 팬이거든요. 못할지도 몰라요. 못할지도 몰라요. 두 번째 대결은 유리와 파비앙이 맞대결 인데요. 왜요? 안 굴려요. 오빠. 안 돼. 없어. 세밍턴이야, 세밍턴. 내 생에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 거야. 내 생에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 거야. 두 번째 경기, 대형 50m입니다. 1레인, 우리 동네 수영반, 유리. 2레인, 글로벌 연합팀, 파비앙. 자, 오늘 경기의 유일한 3대결입니다. 유리와 파비앙, 파비앙과 유리의 맞대결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파비앙 선수가 아주 골핑키를 차네요. 파비앙 선수가. 자, 파비앙 선수가 조금씩 앞서가는 느낌이고요. 네, 파비앙 선수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돌핀킥을 구사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 추진력으로 지금 먼저 앞서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야, 이거 뼈 쉽다! 깜빡이다! 깜빡이 유리야, 깜빡이! 야, 이거 뼈 쉽다! 깜빡이다! 깜빡이 유리야, 깜빡이! 안 됐어! 자, 30m 지점을 넘어서면서 파리안 선수가 유리 선수를 한번 힐끗이다 봤어요. 유리 선수가 킥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5m 정도 남아있고. 지금 이제 5m 정도 남아있고요. 파리안 선수가 여유있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대결도 파비앙이 먼저 들어오면서 글로벌 연합팀의 승부로 끝납니다. 자, 유리 선수도 잘했는데요. 네, 안타깝네요. 자, 일단 돌핀킥 말씀해 주셨는데 돌핀킥이 정확히 뭘까요? 출발을 하고 나서 물속 동작으로 쭉 부드럽게 나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킥입니다. 아, 파비앙 선수가 이제 돌핀 킥을 사용하면서 초반에 추진력을 상당히 많이 얻었어요. 네. 유리 씨가 배영 51초 7호 결코 나쁜 기록이 아니고요. 그리고 글로벌 연합의 대표 파비앙 45초 5위 승리를 축하합니다. 동네 에이스랜드와 글로벌 연합팀 각 팀을 대표하는 몸짱 선수들의 수영 대결입니다. 출발합니다. 아, 확실히 주행강이 주행 선수 한 번에 쭉쭉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헤드코치 우리 재훈이 선생님의 이제 낯빛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제쯤 이 훈련의 어떤 진가를 발휘해서 어떤 각본 없는 어떤 역전승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글로벌 연합팀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도 멋진 어떤 언빛 물살을 가로지르는 멋진 퍼포먼스를 기대합니다. 우리 팀의 에이스 성훈입니다. 우리 팀 에이스이자 그리고 조병 50m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러빈입니다. 러빈! Do it! 출발했습니다. 와, 러빈 빨랐어, 러빈 빨랐어. 들어옵니다. 성훈이 1위, 러빈과 강재석 순입니다. 이번에 연습했던 만큼 제 수영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줄리안 강민혁! 줄리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도 파비앙이 먼저 들어오면서 글로벌 연합팀의 승부로 끝납니다. 이 사이에 션 선수가 따라오고 있어요. 자, 줄리안 강의 뒤늦게 좀 발등이 걸렸는데요. 줄리안 강이 먼저 들어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멤버들 뒤에 계영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멤버들 뒤에 계영 준비해 주시고요. 와! 각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그냥 승인은 따로 당상이다.
모자 쓰고 브라운이었어. 두 선수 출전! 라빈 훗! 자, 연달아 세 경기를 패하면서 우동네의 재능팀 수바시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번 경기 스패하게 되면 대형은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대형 200m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성훈과 로빈의 맞대결이 지금 펼쳐집니다. 네 번째 경기, 접영 50m입니다. 1레인, 우리 동네 수영반, 성훈. 2레인, 글로벌 연합팀, 로빈. 접영 50m에서 로빈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 동네 선수 이제 개영 200m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네. 우와, 27초. 우와, 27초. 글로벌 연합의 로빈 선수는 34초 49. 2등입니다, 그래도. 예체능의 성훈. 27초 1, 2! 이 기록도 한국 기록과 현지식 기록과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면 브라질 티켓이 이 손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수영반과 글로벌 연합팀 개영 200m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박민혁 선수의 출발이 약간 빠른 느낌이었는데요. 박민혁 선수가 근소하게 앞서 있네요. 서지석 선수와 샘 해밍턴 선수가 2번 주자로 나섭니다. 샘 해밍턴이 스퍼트를 내면서 역전을 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예체능 팀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장영동 선수가 약간 지친 모습인데 강호동 선수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팀은 이제 6번 주자 현 선수의 경기를 됐는데요.
자, 글로벌 연합팀 마지막 주자 로빈 선수가 이제 50m를 완주를 하면 경기는 끝납니다. 글로벌 연합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에샹테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1초를 당겨내면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벌써 지난주보다 몇 초 빨라졌어요. 다 엄청난 스피드로 늘고 있어. 강호동 선수의 영법이 굉장히 안정적이 됐어요. 수영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거든요. 이제 물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총 7개 나라가 참가하는 우리 동네 재능배 제1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각 나라의 자존심을 건 마지막 대결이 시작됩니다. 1레인 줄리엔 강 캐나다, 2레인 성훈 대한민국, 3레인 로빈 데이아나 프랑스, 4레인 줄리안 퀸타르트 벨기에, 5레인 파비앙 코르미노 프랑스, 6레인 오타니 류헤이 일본, 7레인 왕 잭슨 중국, 8레인 샘 해밍턴 호주. 차렷! 차렷! 자, 출발합니다. 자, 줄리엔 선수가 딴짓하다가 출발 신호를 못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자, 출발합니다. 자, 일단은 2번 레인의 성훈, 3번 레인의 로빈 선수 두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2번 레인의 성훈, 3번 레인의 로빈 선수 두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줄리엔 무조건 나쁜 거 봐.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 4레인부터 8레인까지 선수는 약간 뒤쳐진 상황인데, 자, 아무래도 줄리엔 선수가 출발이 늦었습니다만, 네, 줄리엔 강 선수가 상당히 잘 쫓아가고 있거든요. 자, 스퍼트를 내면서 줄리엔 강 선수, 2번 레인의 성훈, 3번 레인의 로빈 선수. 자, 5m를 남겨두고 성훈 선수가 여유있게 1위로 들어왔습니다. 2위는 로빈. 2위는 로빈. 자, 그리고 3위 줄리엔 강 들어옵니다. 자, 이어서 5레인의 파비앙, 7레인의 왕 잭슨, 4레인과 6레인, 8레인 줄리엔과 오타니, 샘 해밍턴은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자,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성훈 선수가 25초 53의 기록,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프랑스의 로빈 선수 29초 50, 3위 캐나다의 줄리엔 강이 32초 84의 기록이고요. 자, 역시나 성훈 선수가 선수 출신 남네요. 네. 자, 그렇지만 줄리엔 강 선수가 출발이 분명 늦었어요. 네. 출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따라갔거든요. 근데 네. 줄리엔 강 선수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근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약간 처지는 감이 있네요. 세계 수영 선수권 갑니다!
대한민국 성화! 완벽한 프랑스 러비! 그리고 동메달 캐나다 줄리엔다! 우리 팀을 이 회의 위기에서 구해낼 고수수 나오세요! 오늘의 대결 상대 나와주세요! 여러분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세요.